티미의 이상한 ASMR. 안녕하세요. 김티미들 티미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진짜 오랜만에 ASMR이어가지고 다들 너무 반갑죠? 그리고 좀 되게 옛날 느낌 나지 않아요? 어두컴컴하고, 그리고 뒤에 부지가 돌아왔어요. 근데 보면 약간 조금 다른 게 느낄 수도 있는데 눈이 부담스러워졌어. 얘가 너무 똘망똘망해. 옛날에는 흰자가 많고 저 되게 노려봤었거든요. 근데 얘 부지는 똘망똘망해지고 부담스럽게 쌍꺼풀이 집은 것 같아요. 나랑 좀 닮았어 눈이. 저도 성형을 했고 요 아이도 성형을 했고 똑같죠? 여러분, 오늘은요, 지금 엄청나게 핫한 구애 젤리를 갖고 왔습니다. 짜잔! 호요호요 소리 시작! 오랜만! 나 성공했다. 아메리카노인데 꿀젤리를 먹어서 그런가. 와, 커피 라떼가 내가. 와, 이거 쫀다. 입술이 반질반질거리네.
단점은 빨리 녹아요, 빨리. 맛은 어떠냐면 그냥 꿀맛. 겁나 달아. 이게 그냥 꿀을 퍼먹는 것보다는 젤리처럼 씹을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덜 달게 느껴졌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달아져요. 초반은 괜찮다. 나는 앞에 조명 때문에 그런지 5분 만에 다 녹아버렸어요. 하루 종일 했는데. 자,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꿀젤리를 만들어서 먹어보면 또 식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이즈. 근데 여러분, 팁을 드리자면 뚜껑이 커야 맛이 좋아.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. 먼저 요 아이부터 먹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알아차렸나? 오늘 내 컨셉. 아니, 씹히. 저 이제 그만 먹을래요. 와. 기름도 달고. 아우, 달아. 여러분,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요. 제가 옛날에 벌꿀집도 먹었잖아요.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달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얼려 먹으니까 차가운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달게 느껴진달까. 근데 점점 녹으면 녹을수록 더 달아져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그래서 맨 처음에 되게 먹을만해요. 지금은 너무 달다. 사실 될지 몰랐는데 됐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